나 혼자서 못 밟는 못 깬다고? 어디 당겨져?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뭐야 됐잖아! 자 난쟁이 똥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이거 뭔지 맞춰봐. 꿀밤아 위에 봐봐. 올라가봐. 뭐 같아? 이거 그거 있잖아 블록. 블록인데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그런 블록 있잖아 갖고 노는 거. 오늘은 짱구 잠옷 타워를 해볼 거고요. 아! 이게 짱구 잠옷이었어? 이거 짱구 잠옷이야. 뭐야? 너 왜 막 날아다녀? 내 머리. 너 어드민 있어? 너 땀 없네. 땀 아야 땀내 난다 야. 정말. 펄펄펄펄펄. 아무래도 내가 잘못 튀겨서 날라간 것 같아. 조심해 천천히. 그러니까. 뭐야 여기 조심 여기. 야 여기서 여기로 안착해야 돼. 우와 얘요. 아 거짓말. 아니 너 잘한다고 되게. 어? 너 되게 잘한다 점프맨. 그러니까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너 뭐냐? 컴퓨터 바꾸더니 고수 됐냐? 나 엄청 고수 됐어. 나 마우스 패드도 새로 살 거야. 아하,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이쁘다. 그런 식상한 색깔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색깔 되게 좋아. 근데 솔직히 저 진짜 못하네. 아, 나도 바꿔줘! 야, 근데 솔직히 색깔 진짜 이쁜 거 인정. 그러니까 여기는 색깔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톤이야? 어떤 톤이냐고? 자로 목소리 톤. 바리톤? 자르야.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바리. 적당한 조용! 아, 네. 안녕하십니까, 좋았습니다. 네. 아, 적당한 네. 원색과 파스텔이 네. 합쳐진 아주 아름다운 색인데 여기 밟으면 뭐야? 여기 한번 밟아봐. 너가 해봐. 나 지금 떨어져서 너무 힘들고 지쳤어.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갔지? 어서와 꿀도속. 아니 이거 나 속은 게 아니고 일부러 넘어가 준 거지.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저거 딱 봤을 때 너무나도 이상하긴 했지만 우리가 호기심을 못 이기고 해본 거거든? 아 이미 그거에 속은 거 아니야? 호기심에? 아 그 원래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호기심 많은 애가 제일 먼저 죽는단 말이지? 그게 바로 나네. 그게 바로 너였어. 김풀밤. 야 동생은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 어떡해. 뭐 어때 영화인데. 꿀밤이는 영화배우. 와, 나 그러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 누군데? 나. 아니. 아, 박서준 만나고 싶어. 아, 서준이 오빠! 알아? 친하지. 어머, 여러분들. 김꿀밤이 저렇게 구라를 칩니다. 정말. 진짜 지가 아니, 영화 배운 줄 알고. 아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주변에 서준이 오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응, 없어. 네 집안에 서준이 오빠 없어. 내가 알아. 빅자르들, 서준이 오빠 번호 궁금하면 꿀밤이한테 전화해. 꿀밤이 전화번호도 모르렴. 야, 꿀밤아, 여기 위에 봐봐. 여기 생긴 거 봐봐. 뭐야, 눈사였는데? 끝났냐? 뭐야 끝이야 벌써? 아닌데? 뭐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래 저기 사다리가 생겼어. 어디? 여기. 거기 원래 없었나? 원래 있었으면 우리가 이리로 오지 않았을까? 발판이 생겼구나. 발판. 이게 시간초가 있는 건가? 야. 나 혼자서 못 밟는 못 깬다고? 어디 당겨져?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뭐야 됐잖아! 밟아! 간다! 지금 바로 다 밟고 다려서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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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자들갑 자들갑. 혹시 두 번 밟아가지고 발판이 없어지는 건? 어 없어졌다.
아, 꽤 오래 가는데 우리가 너무 오래 밟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장 났었나봐. 그런가봐. 망가졌었나봐. 우리 탓이었네. 자, 우리 탓 아니야? 자루 100kg잖아. 맞아, 내가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100kg 넘지. 자루, 내 거 썸네일 봤어? 아, 봤어. 그. 너 100kg냐? 나 100kg 만들어 놓은 거 잘 봤다. 오늘은 그래서 내가 너 200kg 만들으라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깜짝이에요. 깜짝이에요. 이거 어떻게 여기 올라가 놓은 거? 미십니다. 아, 꿀떠서. 역시 꿀밤이는 속여줘야 제맛이지. 차 뜨석 만들어낸다 내가 또. 야, 여기 길이. 두 갈래 길인데? 여기다. 저기 진짜. 뭐예요? 근데 왠지 저기 진짜였을 것 같지 않아? 둘 다 진짜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뭐야? 내가 먼저 알았다. 짱구 엉덩이 두 쪽. 정말? 나만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그만해, 그만해. 짱구네. 야, 이거 조용히 안 해. 야, 설마. 짱구 알이 왜? 한 번에 죽는 줄 알고. 짱구는 물고기가 아니야. 물고기를 했나? 닭이랬지. 닭이야. 야, 너 팔 아프니까 웃기지 마. 진지하게 가자. 근데 이거 편집 안 되는 거냐? 안 될 건데.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는 누구냐 그래서. 그만해. 아니 뭐가 조회수가 왜? 조회수 왜 불러 여기서 지금 여기 짱구 잘못하운데. 여기 조회수가 왜 나오냐고. 조회수가 빌려 입었을 수 있지. 그것도 맞아. 도착했다. 오, 그래. 오, 야, 다 왔다. 아직 끝이 아니야. 저건 누구냐? 나미리 선생님. 뭐야, 나미리 선생님. 다 닭으로 만든 쌤이야? 안 내릴 거임. 야, 멈추지 마. 다 닭으로 만든 쌤. 축하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짱구 잠옷타워를 한번 올라봤는데요.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너무 재밌어. 야, 여러분들, 우리 꿀밤이가 자꾸 이렇게 짱구랑 철수랑 남일이 선생님을 닭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꿀밤이가 닭 띄어가지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이 닭 띄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